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차례 뵙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도 여전히 이런 청년 캠프에 오면 옛날 30년 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청년 캠프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 가치와 능력에 대한 주제 말씀을 제가 오늘 와서 2시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되어 있다. 장사야 경제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이 시나리오 쓴 건 아닌데 제가 여기 그 노트를 그동안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었는데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큐티, 기도, 전도 다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은 복음이다. 그래서 어제 2시간, 오늘 2시간, 내일 또 1시간 이렇게 들으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시간 정도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변화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청년 캠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나는 교회로 간다. 무조건 몇 년 동안 교회로 갔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읽기 위해서 교회로 가. 우리 어떤 분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는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했대요. 뭘 보고 확신을 했냐 그러니까 교회 이게 게시판에 교회 프로그램 있죠. 집회 시간 안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는 우리 모임밖에 없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다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신앙에 이 새벽 미명을 깨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또 착한 일 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증이 있죠. 영적인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까 이런 미디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무서운 것은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무한 청년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무한 인구 100명에 그 시내 읍내 안에만 교회가 20개 있대요. 거기에 다 복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복음이 없단 말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침례 받으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아 글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진정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침례 7번까지 받는 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침례 7번. 이해 안 되죠?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 4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날 4.16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침몰한 날이죠. 거기에서 그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 세월호는 이 시대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표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은 절대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나 자신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입니다. 제가 강해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아까 그 소개하신 형제님 말씀처럼 간증과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말씀들을 간증식으로 나누는 것이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 특강 시간에 했었던 그 교재인데 이 말씀 조금 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상되는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주변이 변화돼가고 있죠. 세상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옛날에 복음을 들었던 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멀리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복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멀리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예루살렘 산과 그리고 그 앞에 감람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무엇까지 보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그 기드로 그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얘기하고 기드론 시냇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우리가 들은,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은 반드시 그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 신앙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신앙일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복음을 모른 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80세가 넘으신 부친께서 나는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하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백성, 위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국사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저도 그 강의를 듣고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 만렵에 반역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승만 청년이 그 한성 감옥에 그 투옥이 됩니다.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참수를 당하고 이승만 청년만 아펜젤러의 도움을 받아서 무기징역 선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받은 선교사로부터 받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40명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최초의 우리나라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승만 청년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 조선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일본의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되고 청년 이승만은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밀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8년도에 갔는데 10년도에 합방이 돼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승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한 이승만은 국제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천재가 이승만과 똑같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천재와 조선의 천재 이승만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세 개의 대학에서 받게 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미국의 천재는 12년 걸립니다. 조선의 천재 이승만은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네,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승만 졸업한 그 대학에 가면 이승만 기념관이 있대요. 제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얼마든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성 감옥에서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조선에 믿는 그리스도인 100만 명만 있으면 이 나라 잃은 서름, 정말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974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전도단을 이끌고 한국에 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 한국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다 집합했어요. 그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기도한 지 몇 년 만에 100만 명이 된 거죠. 그가 예언한 대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공격할 것이며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가 미국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전 세계가 웃고 미국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승만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에게 주목하게 되고 맥아더의 아버지가 이승만에게 맥아더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맥아더 아버지가 굉장히 미국의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그 조선의 보물을 이 청자를 선물합니다. 그것을 맥아더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 1948년도에 조선을 그 건국할 때 이승만이 맥아더를 초청해서 그 맥아더에게 똑같은 청자를 전국을 수소문해서 다시 선물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틀 만에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신 어찌 이승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 거듭난 백만의 성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이러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 기도 생활을 한다, 개인적인 전도를 한다. 그거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북한, 중국, 몽골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런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고 진정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3절,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세 개 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은 성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교회,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가 사상 유례없는 그 복음 집회를 했어요. 한 달 동안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했는데 한 주는 그 전도 훈련하고 한 주는 복음 집회하고 중간에 두 주는 그동안 우리하고 관계된 믿지 않는 사람들, 구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1대1로 전부 다 컨택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 못했겠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교회와 성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에 얼마 전 세월호 때문에 이 구원파에 대한 그 숫자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이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매가 복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비용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좋게 변해야 되는데 좋지 않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음, 나는 정말로 성령의 체험을, 거듭난 체험을 했는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저희들 교회의 그 기간 중에도 여러 사람이 다시 제 신앙 상담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교만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간다, 이 세상 삶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적당히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불감증, 감이 없는 거죠. 복음은 꼭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복음이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를 증거하고 우리가 아는 바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삶은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이상은 높은데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전도를 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악의 소굴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믿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십자가, 이 갈보리 언덕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에 예배가 세상에 이와 같은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복음이 있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단편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깊이 사로잡혀져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성이 약한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그 깊이가 너무나 얇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 강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성경을 여러분들 다독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 성경을 암송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몇 구절 정도를 암송해야 되냐, 어떤 분은 250개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2500개라고 얘기하는데, 뭐 급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우리 모임의 그 신앙생활 10년 안에 한 5년 정도만 정상적으로 교회생활하면 한 2,000개 정도를 압니다. 2,000개 정도면은 4년 신학대학교 한 4년 정도 나온 사람의 수준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도 한 요절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아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을 벌어도 조금 벌죠. 그죠? 그 한 달에 한 1억쯤 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헌금하기 쉬워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죠, 그 정도 믿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헌금하시겠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한 달에 5천만 원쯤 벌면 500만 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500만 원이면 한 웬만한 교회 한 달 그 살림이잖아요. 이 믿음은 자라가는 것인데 이 자람은 그 작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복음을, 구원받는 복음은 알지만 현존하는 지금의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구원에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 구원은 들어보셨죠? 네? 두 가지 구원.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생활 구원 들어보셨죠? 네? 삶에서 우리가 응?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 이 세 가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이 신분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상태는 조금씩 틀려질 수 있지만 업다운이 막 되잖아요. 또 하나의 구원은 죄와 상관없게 되는 저 천국에서의 궁극적인 구원이, 지금은 신분적으로 구원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죠. 여기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이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그 죄의식이, 어떤 분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이 양심에 이 날카로운 구원받을 때 이 삼각형이 딱 들어와서 앉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꼭지점이 날카롭게 선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에다 침을 한번 뱉어도, 내가 실수로 누구에게 욕을 한번 해도 어떻습니까? 양심에 찔림이 되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욕을 잘해요. 우리 학생들 구원받은 침례까지 줬는데 여전히 욕을 잘하더라고. 학교에서 두 마디 중에 한 마디 욕을 한대요. 그래서 점점 이 양심이 무디게 되면 그 꼭지점들, 세 개의 삼각형이 둥글둥글하게 돼서 조약돌처럼 변해가더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성화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대로 멈춰지는 것이에요. 이번 전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말씀, 또 실행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전청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전청 이 캠프를 통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달려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그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유럽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애걸복걸했어요. 그 드디어 7년간 노력 끝에 1498년도에 그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서 10월 12일 날 거의 한 그 2개월 넘어 70일 정도 항해를 한 끝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책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항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해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항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정신과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그 죽음을 통과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콜럼버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목적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생애를 살게 되었다. 이 자신이 예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저희 교회가 한 달 동안 이 복음 집회를 하게 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직 전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특히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이 전도자들이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죠. 전도를 할 때 힘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날 잘못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향기가 넘치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없는 복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먼 미래 하늘나라 가는 복음 이것만 알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구원받는데 딱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또 지난날 앞서서 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그들이 훌륭했지만 이 로마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을 촉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많은 이야기보다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정말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김제에는 몇 번 이렇게 왔는데, 김제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 만경평야죠. 김제평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죠.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복음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얼마나 넓고 끝이 없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고 어떤 형제처럼 자기가 읽은 성경 그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을 먹었대요. 먹었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참 밤낮으로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